새끼야, 법대로 해.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홍박사님 더 예뻐지셨네요,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2주일 만이죠, 사실은. 맞아요, 2주네요, 2주. 2주일 만에 뵙는데도 또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또 이제 꼬꼬부부 첫 번째 사연 좀 살펴볼까 해요. 네. 타이틀이 이렇네요. 육체적 관계가 없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이혼 사유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제 한번 소개가 됐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혹은 오피스 뭐 허즈밴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데 유독 친밀하게 한 명이랑 이렇게 좀 지내는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런 존재들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게 직장 생활 이해 그러니까요. 못 해주는 좁은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사연 온 것 같죠? 네. 한번 볼까요? 이 남편분이 공무원이시래요. 그래서 늘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에 오는 굉장히 FM대로 이렇게 생활을 네네. 하시는 분인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야근 핑계를 대면서 퇴근이 자꾸 늦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사연을 네. 보내주셨나 봐요. 네네. 야근하는 날이 많아지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었대요. 야근한다 그랬는데. 어? 뭐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심상치 않아요. 이런 그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 않죠. 잘.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급하게 또 회식 생겨서 회식 네. 다녀왔다. 뭐 네. 이런 핑계를 댔는데 네. 왠지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쵸. 결국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휴대폰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장 동료와의 대화가 네네. 많았는데 네. 대화가 약간 이상했다는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 뭐 홍과장님, 뭐 네. 송대리님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네. 직장 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꽤 장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뭐 하루 뭐 이런 게 아니고 꽤 장기간 이렇게 직급은 부르는데 대화 내용이 좀 묘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네. 찾아가서 그 회식이라고 핑계댔던 네, 네, 네. 그날도 그 직장 동료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었다고 와, 해요. 와, 진짜 애매하네요. 사실 이게 네. 객관적으로는 애매하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네. 거의 확실한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막 구체적으로 어떤 뭐 스킨십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좀 대화를 좀 친밀하게 한 것 같고 뭐 단둘이 또 만남이 있고 이런 것들만 카카오톡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정행위 84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네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걸로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이제 남아 있는데 아 뭐 송대리님 뭐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그쵸. 뭐 집에 오니까 직장에서도 보는데 좀 생각나네요. 뭐 이런 말들. 그쵸. 송대리님 저 좀 답답한데 송대리님이 어디 좀 바람 쐬러 좀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런 말들. 이게 뭐예요? 이게 직장 대화. 이거 직장 동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사건 하다가 네. 이제 남편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셨죠. 근데 네. 물론 그 케이스는 위자료 청 인정은 안 됐어요. 재산 분할하고 이제 이혼하고 끝나긴 했는데 네. 직장 이제 여자 후배 직급이래요. 직급이 네. 이제 후배인데 과장님 뭐 너무 요새 너무 힘들어요. 뭐 약간 뭐 밥 사주세요. 뭐 술 사주세요. 뭐 네. 과장님 보고 싶어요. 뭐 약간 요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굉장히 화날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납득이 그럼요.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아니 후배가 너무 업무상으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내가 사수인데 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생각이 있어 네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한 거 있어? 그쵸?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정도도 동료들이랑 뭐 얘기를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왠지 옹졸한 사람 맞아요. 같고 그쵸? 제일 기분은 흔한 나빠요. 게 또 그거예요. 카풀 아 맞죠. 카풀 네.
커플도 이게 희한한 게 물론 그렇게 오픈하지 않는 게 많아서 결국 저한테까지 상담을 오시게 된 거겠지만 카풀을 예를 들어서 하면 카풀을 하면 아 뭐 집이 가깝고 난 차가 없는데 그쪽에서 아침엔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카풀해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고요. 그렇죠. 숨기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경험죠. 그래서 결국은 알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흔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뭐가 본인이 이렇게 좀 진짜 털어서 떳떳하면 왜 얘기를 못하겠어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배우자가 기분이 나빠할 거라는 그 행위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말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카풀도 굉장히 흔한 맞죠. 갈등 사유 그리고 외도의 정황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많은 흔한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요 사안을 보면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육체적인 어떤 관계는 입증을 못했지만 정서적 외도 왜 정황만으로도 이제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 그렇죠. 네. 궁금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육체적 관계의 유무, 성관계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 사설 탐정들 시켜서 정말 흥신소 해가지고 막 증거 사진 찍고 이런 거 정말 많았잖아요. 그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왜 또 현장을 딱 적발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그 흥신소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이랑 이렇게 막 그 어디 숙박업소 이렇게 들어가. 맞아요. 머리 벌써 뚜껑 열리죠. 근데도 이제 참아야 돼. 맞아. 참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또 스킨십 하진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제 딱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 막 현장 급습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트라우마를 근데 평생 안 잊어질 것 같은데. 진짜요. 여튼 이제 그 당시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을 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될 경우 위자료 청구. 근데 이제 재판상 사유를 보면 부정한 행위라고 돼 있어요. 정조 의무 위반이죠. 네, 외도한 경우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정서적 외도도 포함이 돼요. 오, 돼요? 예, 되는데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밥 사주세요, 뭐 답답해요, 뭐 지금 보고 싶어요, 뭐 이 정도 뭐 한두 마디 그런 친밀한 대화는 조금 애매하고 호칭, 애정 표현,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뭐 마음은 너한테 가 있어, 막 이런 거. 어이, 맙소사. 이런 거. 그리고 뭐 약간 성적인 대화. 예, 그런 게 있으면 이 정도 수위까지는 돼야 이제 이거 부정한 행위의 이제 증거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 관계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위 정도는 되는 대화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외도를 했다. 그리고 꼭 정서적으로 외도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였으면은 육체 관계도 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있든 없든 간에 이 정도로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뭐 애정을 표현하고 할 정도면은 이미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봐서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이런 사유만으로도 이제 상간자 소송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신체적인 어떤 스킨십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카톡 메시지 뭐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외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혼 그 재판 중에도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 남편의 너무 지나친 의심 뭐 아내의 너무 지나친 의심, 집착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로 뭐 아무 그것도 아닌데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 그런 정황으로 자칫하면 그러니까 애매할 때 그런 거를 하면 만약에 이게 뭐 기각이 된다거나 하면 그렇네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만으로 짐작해서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장 동료와 이런 친밀한 대화를 막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녁을 먹고 막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절대로. 그럼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가족들은 그 촉이라는 게 있죠, 있죠. 있잖아요. 네. 아주 특수한 뭐 원래 의심이 너무 많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은 맞아요. 근데 참 카톡이나 문자로 봤을 때 너무 명백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배신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예요. 법원에서도 네. 정서적 외도로 네. 이제 이혼 사유를 인정해 주는 것도 비록 육체 관계가 없다고 할지언정 그 정조 의무라는 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의무인데 그걸 이제 어겼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배우자가 뭐 어떻게 뭐 술을 먹고 진짜 깜빡해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그냥 정말 하룻밤 실수인 경우와 육체 관계는 전혀 안 맺었는데 이게 둘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틋하게 막 꽁냥꽁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신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만약에 후자의 사안이라면 네. 분명히 내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애틋하게 막 누군가와 막 네. 그랬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또 만약에 앞에 전자의 사안이라면 손도 대지 마 너무 더러워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디서 그래서 저는 엄격한 사람인가 봐요. 그 어느 것도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괜찮죠. 근데 보통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후자가 더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냥 정말 싫지만 전자도 싫지만 육체관계 하룻밤 네.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싫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이후로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라고 네. 이렇게 좀 여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여길 수라도 있는데 이 후자는 이건 뭐 실수가 아니고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그 상대방이랑 그 애정의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남자인 친구들은 무조건 전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자 용서가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뭐 하룻밤 실수라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본인 판단하에 네, 다 실수가 뭐,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래. 또 같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게 실수라고 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코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선가 뭐 드라마에선가 뭐 그렇게 뭐 하룻밤 실수였다 실수야. 이러니까 실수는 네가 부딪혔는데 입이 맞춰졌을 때 그런 게 실수인 거고 껴안고 뭐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모든 과정이 다 실수냐. 그렇죠. 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배우자 두고 여자든 남자든 이거 진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별 생각 없이 진짜 아무것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따지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모자를 판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지 맞아요. 뭔지 모르겠고 일단 그건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거짓말 하겠죠. 근데 당하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는 결혼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너무 그쵸? 싫을 것 같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네. 네. 근데 도저히 이제 혼자 너무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걸 텐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만 그렇게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면 너무 맞아요. 비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용납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맞아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 뭐든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육체적인 뭐 외도 이렇게는 너무 뭐 자명하니까 하는데 이제 정신적인 외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도 만약에 다행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시면 섣불리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조금 차분히 증거를
모으시는 네, 증거를 그, 수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좀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그게 훨씬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섣불리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적 외도도 외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만약에 정말로 이게 너무 못 참을 지경이다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침착하시게 네.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좀 침착하게 정보를 증거를 네네. 좀 수집을 하시고 네. 애초에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좋겠죠. 맞아요. 갑자기 지금 그거 생각났어요. 그 유명한 말 아세요? 뭐요? 그 삿바죄라고. 그 뭐예요?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게 아! 죄는 아니잖아. 어 맞죠. 저 그거 생각이 나서 정 PD님께서 단호하게 죄라고. 죄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저도요, 저도 네. 그거 봤거든요. 실방으로 네. 동생이랑 이렇게 막 과자를 먹으면서 보다가 진짜 둘 다 멈춤.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대화의 수위는 누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박사님이랑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 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선배님 생각이 났어요 정도는 뭐 혹은 선배님 뭐 밥 사주세요가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누구 고생했어 뭐 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는 네. 조금 애매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연인과의 대화의 대화다. 네네. 막 그들만의 쓰는 어떤 용어라든지 자기야 보고 애칭이라든지 싶어 뭐 이런 거 예. 이거 은근히 고구마네요. 오늘 은근히 이거 약간 답답한 예. 맞아요. 사연이네요. 예. 정말 이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네.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어요. 정신적 외도, 그쵸.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별 와이프가 다 있네. 그렇네요. 참.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